초봉근 풍물시장 자판 풍물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정혁입니다. 대게가 큰 놈이 네 마리 올라와요. 대게 이거 얼마씩해요? 세 마리에? 네. 몇 킬로 돼요 이거? 앞에 있잖아요. 딱 겨울이 딱 버티고 있네. 4kg 정육수산. 점심시간이네. 점심을 잡수고 계신 자연산 인연수. 이건 장원수산의 호텔. 이야, 김태도 좋고 봉합도 엄청 크네 이거. 우와. 와, 참범 잡아가네. 점심때를 맞아 손님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네. 한꺼번에. 안녕하세요. 초점이 안 맞네. 대철래? 아, 능성어. 얘는 얼마짜리야? 아니, 그러지 말고. 얼마야? 어? 8만원? 원래 오징어 요즘 나와요? 오징어 나오는 게 안 나오지? 한 마리 10,000원인데 두 마리 15,000원. 잘 안 나오구나. 네, 오징어만 그래. 오징어 잘 안 나요. 다른 거 좀 잡아요. 응? 다른 거 좀 잡았어. 보랑치. 너는 보랑치도 있고 농어도 있고. 농어는 양식 아니야? 네, 지금 양식이에요. 자연산들이 많이 안 나. 농어 저런 건 얼마 시키는 거야? 키로에? 키로도 키로지만 이게 좀 10만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6만원 드릴게. 그냥 아니 나, 나도 나와봐. 기초도 괜찮아. 여기는 대철래. 아라씨 한번 돌아보고 돌아봐야죠. 뭐지 뭐. 예? 박스에 얼마 이거? 이거 3만원. 20마리? 이게 이거예요. 엄마, 요거하고 요거하고 사이즈가 틀려요. 이거하고. 요거는 3마리 만원씩, 10마리는 3만원인데 28,000원 주고, 요거는 4마리 만원씩.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고요. 차이가 많이 나네. 그저 크기 차이가.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는 거야. 알았어, 일단. 3마리 많은데 10마리 3만원. 네. 공주. 20만 원 나오시네요. 20만 원 나오죠? 네. 한 달에 한 번. 휴가 언제 가세요? 네? 휴가. 여기 휴가 없어요? 휴가. 내가 쉬면 쉬는 거야? 아, 둘째 주 수요일 날은 여기 쉬는 날이에요. 둘째 주 수요일? 예, 예. 그때가 이제 여기 해남산에 똑같이 쉬고, 나머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쉬고 나오고요. 요즘 오징어는 어때요? 오징어는 요즘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대짜는 보통 한 5만 5천원은 받아야 돼요. 몇 마리 들어가세요? 이게 한 마리가 20마리, 한두로. 그래, 지금 오징어 잡혀요? 네? 잡아와?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그래요. 아예 없을 때도 있고. 저쪽 아래 무코는 끝났더라고, 오징어. 서해쪽에서도 많이 나요. 막 글루다가 삐니까. 예, 서해쪽에서. 그래가지고 물차가 동해에서 글루 간대. 밤에 갔다가 새벽에 스쿨로 온 건데. 그래야 판다가 돼, 그쪽에. 냉동도 파쇄도 있고. 그러니까 물때 따라 오징어가 막 도망 서해로다가. 요즘 손님이 어때요? 좀 심지 휴가철 아니야? 아니,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많이 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지. 조금 조금. 샌물도 여기 지난 6월 달에 오징어 좀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좀 많은데 요번에는 덜 나온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덜 나왔어요. 작년보다. 네. 뭐 어쨌거나 가는 곳마다
고기들이 안 잡혀. 네, 많이 파세요. 그렇습니다. 동물 시장에도 재밌는 게 별로 없네요. 꼭지엄만 해. 네. 문어는 많습니다. 이거 문어 오늘 얼마씩 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 없는 거죠, 역시. 키로에 얼마씩 해요? 3만 원이요. 3만 원이 싼 거네. 네, 아직까지 싸요. 아직까지 싸다는 건 언제 올라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 아마 생물이니까. 네. 꼭지엄만 해. 문어가 좋습니다. 이게 열기 절여 놓은 거예요? 아, 난 뭔가 해가지고. 나는 열기, 소금 열기. 열기, 열기. 영민이. 얘는 유정하고. 아무도 생각하는 것처럼 유정한 편은 아니에요. 온순해. 노루에 다 써놓으셨네. 갈치 두 마리 15,000원. 이면수 다섯 마리 10,000원. 생물 도루묵 10,000원. 국산조기 10,000원. 오징어 네 마리 10,000원. 얘는 얼마짜리고? 2만 원. 여기는 선이네. 맛있는 농어. 감성 농어. 갈치 두 마리. 10,000원 엄청 불러주시네. 10,000원 여기도 10,000원 저기도 10,000원. 깜짝이야. 보통 놀래나요? 내가 놀랬잖아요. 내가 놀래지. 이게 3만원에 뭐뭐 주나 좀 보고 가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세트로 해놓으신 거예요, 이거? 네. 2만원, 5만원, 요거는 12만원. 이게 12만원이에요? 네. 두 마리 해가지고. 참돔에 광어 한 마리. 현안에 수산물. 그 다음에 저거는? 누가 막 때려?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는 얼마씩 해? 응? 얼마씩? 도다리는 뭐 3만원 정도 하나씩 해. 뭐가 그런 거죠? 병어, 병어. 병어는 얼마씩 해? 병어는 뭐 3만원. 한 마리? 병어는 마리 파세요? 뭐 다, 이런 거 다 마리로도 팔고, 뭐 세트도 팔고. 아. 뭐 자랑할 만한 거? 사랑하면 이런 자발이 이런 거. 야, 그거는 몸집 엄청 크다. 그거 얼마짜리예요? 이런 거는 8만원. 마리에? 네, 이거 해치면서는 비싼 거야. 그렇지. 이런 거는 도다리. 강도다리. 우리 안 잘하시네. 강도다리 얼마? 이런 거는 뭐 4만원. 마리에? 키로에? 마리에, 마리에. 아, 현안의 수산물. 오늘 좋은 게 많네. 오징어는 비싸죠, 지금? 오늘 두 마리에 15,000원이에요. 요즘 많이 안 잡히네. 이제 피그살에는 원래 오징어가 안 나와. 아, 여름철에 두고 있다 가을에 나오네. 현안에. 목소리가 이쁠라나 모르겠네? 이쁘시네, 뭐. 아무튼 오늘 주말에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해요. 네. 어머님 저희 뭐야 고기보다 더 이쁘신데 아주 이쁘게 화장실 하셔가지고 어머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좀 비싸요. 젊어 보이죠? 아니에요. 아 세련되셨네. 여기 오카조개입니다, 그죠? 오카조개예요? 근데 조개는 없어요. 조개가 바꿨어? 조개가 왜냐면은 옛날에는 국산 조개가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자연산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옛날 자연산만 이렇게 가래비 먹는 조개 조개 맛 없는 거는 나는 아파서 싫어서 내가 조개를 그럼 조개를 접은 지는 오래되신 거야? 네. 얼마? 조개를 이용하고도 그때 같이 했는데 조개만 접었지. 그 수산물 장사 얼마나 하셨어요? 네? 몇 년이나 하셨어 수산물 장사? 여기? 네, 어머니. 내가 여기서 내가 33살에 나왔습니다. 진짜 꽃다운 나이 나오죠. 한번 돌았는데 제일 광이 나더라고. 옛날에 텔레비전 나가 그랬는데. 아 그래요? 한번 보여줘 그럼. 자랑 한번 하세요. 자랑 한번 하시라고. 우리 오카 자랑. 오카가 누구야? 따님이에요? 아 어머니요? 아 오카 조개. 옛날에는 오카 저희 뭐 조개하고 같이 하셨는데 지금은 수산물 저희 그.
물고기 많으시네. 옛날에 그 이면식이 그 저기 했을 때. 네, 그때 나오셨어? 그때 현미 닮았다고 해서 내가 했었는데. 어, 그러네, 스타일이. 현미 스타일이네. 네. 현미 노래, 현미 씨 노래 좋아하시는 거. 한 소절 해, 한 소절. 이제는 뭐 안 돼요. 아이, 근데 진짜 멋지네. 아니,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고기 자랑하지 마세요, 고기 자랑. 고기는 요새 자연산도 있지만 양식도 저기만 기승이 좋아서 해도. 그러니까. 그런 병호동한테 양식이래서. 이런 거 얼마씩 해요? 한 마리 10만 원. 두 마리에 10만 원. 진짜 좋은데 이거? 예, 예. 그 도다리도 그렇고, 동도다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10만 원짜리. 예. 얘는? 얘는 양식 다금바리, 요거는 또 이건 요건 15만 원짜리. 두 마리에 15만 원. 요건 5만 원짜리. 이거는 참돔, 물어. 강어. 이건 뭐야? 마름이. 마름이, 강어. 그 다음에 멍게 해가지고 5만 원. 이거는 뭐 충분히 먹네. 3, 4명 충분히 먹어. 이건 농어예요? 농어. 농어는 얼마 시켜요? 농어는 7만 원. 응? 농어는 7만 원. 그 옆에 있는 거는 방어인가? 마른 방어. 방어 새끼네 이거. 새끼도 그거는 둘 담아서 괜찮아. 어, 그래? 맛있어요? 그럼 그거 한 마리 얼마 시켜요? 2만 원. 크기, 크기마다 다 틀려, 거기가. 그렇죠. 복화. 그 다음에 오늘 자랑할 만한 거? 뭐 자연산 놀래미도 있고. 아, 놀래미? 놀래미는 얼마씩 자연산? 그건 키로에, 그건 돌참치라고 해서 진짜 비싼 건데. 네. 한 마리 키로당 5만 원. 어우, 저 살도 좋고 탱탱하네. 예, 네, 진짜 좋지. 요새는 주로 물이 뜨셔갖고 자연산을 사놓으면. 아, 그렇지. 예, 지금 이 냉각기 물이야. 저거 진짜 크다, 저 병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예, 그거. 저 안에 있는 건 돌참치. 네. 그러니까 이 저거. 앉으세요. 멋지게 한번 찍어드릴게요. 뭘 그러는데 부끄럽게 시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왕년에 그 저희 뭐 이명식 씨하고 주고받은 게 있잖아. 그 이명식 씨가 그때 현미 씨하고 많이 닮았다고 자랑하세요? 네. 그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살도 보통하고 많이 닮았다 그랬어요. 지금도 닮았어. 스타일이 많이 닮으셨습니다. 네? 현미 씨는 많이 닮으셨고. 네, 젊었을 때 많이. 현미 씨보다 더 이뻐. 아무튼 오늘 대박 나세요. 아니, 재양 아줌마, 여기 계시네. 네. 여기요? 네. 자리가 바뀌었어요. 아. 난 여기 두 번 왔는데, 처음 보네, 오늘. 갈치. 이렇게 또. 아. 갈치 두 마리, 15,000원입니다. 이게 어디 갈치예요? 세네갈. 세네갈. 세네갈 게 맛있어요? 그래. 네. 어디다? 아, 그래, 죽이는데. 이거는 저희 뭐야, 어떻게. 노르웨이. 한 손에 얼마? 이 한 소쿠리 세트에 있는 거야, 이거? 아니, 한 손에 6,000원. 한 손에 6,000원. 네. 이면수. 이면수는 10,000원. 자연산. 아, 이게 자연산이요? 네, 4마리. 자연산. 근데 이면수가 자연산이, 그, 저기, 뭐야, 그, 뭐가 달라? 수입 원형의 덩어리에 질무늬가 있어. 아. 근데 자연산, 양식은? 아니, 그러니까 양식은 어떻게 달라, 이거? 꼬리는 약간 있다. 아. 아, 됐어, 괜찮아. 오징어도 둘, 넷, 다섯 마리. 그래서 10,000원. 그, 다섯 마리 10,000원. 세 마리 10,000원. 얘는? 10,000원. 4,000원. 얘는 양식이 안 돼. 7. 아. 이렇게 생겼고, 참봉, 즉. 그렇지, 그렇지. 까치 먹은 까치처럼 생기고. 이렇게 해서 3만 원이야? 3마리. 얼마? 3만 원. 얘도? 3만 원. 대양아.
40만. 이거 택배 가능하죠? 택배. 네, 예, 예. 택배 가능합니다. 성폭포입니다. 택배비는? 본인입니다. 그건, 예를 들어 10만원 이상 사면은 뭐, 서비스 해주는 거 없고? 아, 일단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택배비도 많이 올랐고 이래가서 맞아요. 이런 스티로폴 값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즘 다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고 이게 서비스가 불가능하네. 맞아요. 진짜 상인들도 다 힘들어요. 여기 있을 때는 큰 값으로 내가 서비스 하니까 공부를 안 되게 보내는데 택배는 물 조금이라도 세면 큰일 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물 세면 안 돼. 어이 파셔. 네. 열 마리 세트. 이야, 깨끗하게 손질해 놓으시고, 열 마리 만 원입니다. 몸만이, 몸만이 수상. 몸만이 수상. 요즘 장사들 많이 하셨어요? 잘 안 돼? 뭐 잘 돼야 될 텐데. 이번 주말에 사람도 많이 오겠지.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되니까. 그죠? 그래도 뭐 얼굴색을 좋아지셨네요. 늘 좋네, 얼굴색을. 이 블랙타이어 이걸 얼마씩 이렇게 세트로고? 그럼 뭐 2만원이고 3만원이고 4만원. 요게 4만원짜리에요? 두 마리 5만원, 한 마리 2만원. 아, 이거? 못난이 수산의 어패류 상당히 좋습니다. 요 세트 요거는 요렇게 해놓은 거 세트예요? 네. 그거 얼마짜리 하셨죠? 3만원. 3만원입니다. 아무튼 대박 나세요. 파이팅. 못난이 수산입니다. 무서워. 다양이네. 너무 높으셔가지고 우러러봐야 돼. 고개가 아파. 윤수 수산 아니에요? 응? 윤수. 윤수. 아, 이거 하얀이네? 하얀이. 같은 집 아니야? 응, 윤수는 따로. 따로요? 하얀이는 따로. 그 요즘 어때요, 대게는? 대게는 키로 5만원이야. 지금 한가 이제 금방 올라가요, 몇 시간 있으나. 왜? 들어오는 단가가 5만 3천원이라, 5만 3천원, 5만 5천원. 아, 조금 이따 들어오는 게? 네.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단가가 약 올라가. 그건 뭐지, 지난 거네, 그럼. 네? 5만원짜리 그러니까, 없는 거네, 지금. 5만원짜리가 다리 절치된 것처럼 5만원씩 드리고. 아. 그간 2시간 소통 얼마씩 해요? 네? 이제 들어오는 건 얼마씩 하시죠? 지금 뭐 들어오는 게 다리 하나 떨어지고, 다리가 다 붙어있고, 5만 3천원. 아. 원래는 5만 5천원에 들어오는데, 일단은 한 판씩 밀어준다고, 하지만 받을 집도 받아야 하고, 그래. 아하. 킹크랩은 어때요? 7만원. 킹크랩 많이 내렸네? 7만원, 8만원, 9만원 이래. 어. 브라운도, 브라운은? 7만원. 많이 싸진 거예요? 싸진 거죠? 그죠? 응. 지금 좀 있으면 B급 들어오는데, B급은 자리 수율이 한 90%. 어. 그 정도 나오는 거지. 지금 그거 들어오면 한 6만 5천원? 아. 한 좋은 게 나지. 하얀이네. 하얀이네. 택배 가능해요? 네. 택배도 하신답니다. 주문들 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쪄서 가기도 하고. 쪄서 가져가셔도 되고. 생으로 가도 되고. 네, 말하면 쪄서 운반하는 게 좋죠. 그렇지, 상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15,000원, 이거는 10,000원, 이거 이래가지고 막 2만원 맞춰. 네? 열기. 예, 여기는 맛있어요. 이건 이면수예요? 예, 이거는 이면수고. 기름 잘 흐르네. 예, 이런 건 얼마 시켜야 돼요? 이거는 네, 세 마리 2만원, 네 마리 2만원인데. 아. 아직도? 네. 여기는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 아직 마술을 못한 어머니도 계시네요. 건어물 쪽에는 마술 못했고 사람들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12시를 넘어가고 있어서 조문재 풍물시장 시세 만만 보셨습니다. 조문진 항입니다.
하. 오징어 잡이배가 정박해 있는 것 같아. 자연산만 판매한다고 하는 주문지 어느 지산시장. 뭐 공사를 하나 봐. 그 안에 가면은 뭐 수입. 여기는 아, 공사 언제까지예요? 한 두 달 걸려요. 두 달 하는 동안 뒤에서 임시를 해요. 저 뒤에서? 예. 참 없잖아, 어디서. 지금 이제 아직 안 차렸지요. 이거 치우고 저 들어가려면 한 열흘 넘게 걸려요. 아, 그 공사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아니, 이제 지금 다 두 달이면 어떻게? 7월, 8월, 9월, 9월 말? 9월 달 건데. 어. 깜짝 놀랐네. 그럼 저쪽에 밖에서 언제 펴요? 밖에서는 조금 더 빌려야 돼요. 어. 치우고 막 하다 보면 그쪽에 들어가는 거 다녀를 넘어야 돼요. 바로 넘어가요. 이야, 주문진 어미수산시장 바라보고 오시는 손님들 깜짝 놀라시겠어요. 공사 중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 공사장 옆에 임시 판매장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여기는 주문진 어미수산시장 자연산만 판매합니다. 오늘 뭘 들고 나오신 거야? 여기 택배 보내는. 아, 택배. 형제 집순이? 아니잖아. 아니, 이제 주문 들어오는 거는 보내주지, 싸가지고. 주문진 어민수산시장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2개월간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9월 한중 하순까지는 장사 정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옆쪽. 옆쪽에 임시 판매장을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에, 아무튼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단장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문진 어민수산시장 공사 현장입니다.